썬팅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욕심을 내는 부분이 이제 도구류인데, 이 도구류들은 예, 원래 쓰던 일반적으로 쓰는 이 헤라보다는 좀 강하고 사이즈가 9cm예요. 이렇게 휘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예. 제가 뭐 아마 이 도구는 아마 아무도 안 쓰실 거예요. 칼. 제가 이걸 왜 쓰냐 하면은 예, 소리 한번 내볼게요. 칼을 넣었다 빼는 이 간격이 커팅할 때마다 어떨 때는 요만큼 2cm만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1cm만 나와도 되는 때가 있고 다양하게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안에 있는 스프링이 굉장히 강해서 오래 사용해도 이 스프링이 망가지질 않아요. 밀고 당길 때이 촉감이 굉장히 좋다는 거. 작업할 때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도구가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아, 이게 굉장히 소리도 상쾌하고요. 이 제작자의 의도가 어떤 용도의 작업용으로 맞는 것 같은데, 썬팅 할 때는 너무 최적이에요. 손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이 고무가 너무 적당해요.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그리고 얘가 유선형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유선형으로 휘어 있어요. 항상 저는 칼을 이렇게 잡는데 여기에 그 라인이 있어서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더라도 손을 받쳐주는 효과가 있어요.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칼은 제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공수를 했는데 아메리칸 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 제품은 좀 수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휴먼 리테일 사장님들 또 마스터점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판매를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올려놓을게요. 쇼핑몰에다가. 요거 한번 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칼을 체결해서 집어넣고요. 이렇게 체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칼을 커팅할 때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합니다. 칼에 커팅하게 이렇게 선이 보여요. 선이 보이는 반대 부분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체결하는데, 자, 이렇게 자꾸 커팅을 하다 보니까 이 받쳐주는 철판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얘가 자꾸 휘어요. 휘니까 여기 공간이 벌어져 갖고 칼을 뽑았을 때 얘가 유동이 생겨요. 예. 자, 한번 유동이 생긴 거는 다시 휘어도 금방 또 이게 벌어집니다. 근데 얘는 그걸 다 계산해 갖고 얘를 휘어놨고 그다음에 접힘을 만들어 갖고 얘가 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런 유의 커터칼은 뭐 어떤 회사 제품이나 한번 인터넷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주로 올팟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올팟 것도 이 정도로 정교하게 나온 제품은 없어요. 좀 이런 모양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크게 나온 제품이 있고요. 아, 요만한 크기로 나온 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올팟 거를. 소개해 드릴 게한 두세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요건 아트칼날입니다. 글라스틴트 피코 엣지를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아트칼인데, 요거는 올파 제품이에요. 요 대는 올파 제품인데, 올파 제품을 구입하면은 칼날이 따라와요. 근데 그 칼날은 피코 엣지 작업을 하는 정밀 작업에는 맞지가 않아요. 두껍고 짧아요. 피코 엣지용으로 나온 요런 작업을 하라고 나온 제품이 스테인리스 그 칼날이 있습니다. 예. 좀더 길고요. 좀더 얇아요. 이런 틴팅 전용 그 칼날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귀퉁이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올파 자체에서 나온 칼날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체결할 때 보통 십자 모양으로 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피코 엣지를 치다 보면은 얘를
이렇게 뉘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각도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유리하고 너무 예각이라서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꽂지 않고 반대로 꽂아서 조금 예각을 주고 꽂아서 이렇게 체결해서 사용합니다. 예. 꽂이를 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또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고 또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스크래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차라 하더라도 물론 수세미, 유리용 수세미로 닦아서 미세한 유리 자체의 똥가리를 띄어낼 수도 있지만 강하게 유리에 박힌 먼지 또는 용접똥 같은 미세한 그 자국들이 있어요. 이거는 수세미로 해도 안 되고 플라스틱 헤라로 밀어도 안 되고 시공한 다음에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헤라로 쭉 청소 작업을 하다가 탁탁탁탁 하는 어떤 티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유리에 그 스크래퍼를 해줄 때 이 도구를 씁니다. 핸디 스크래퍼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도구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구 칼날 집이 있어요. 빼서 집어넣고 체결합니다. 뭐 특별하진 않은데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자, 유리에 이 핸디 스크래퍼를 사용할 때는 꼭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스크래퍼 사용하기 전에 미세한 돌가루들이 있으면은 스크래퍼를 할 때 돌에 밀려서 유리가 기스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핸디 스크래퍼의 이 날은 스텐 칼날이라 기스가 잘 가지 않아요. 원래는 이런 거는 이제 평면 유리 인 건축용 유리에 그 건설 현장에서 용접동 같은 게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그 용접동을 제거하려고 만든 게 이 스크래퍼예요. 유리는 기스가 잘 안 가요. 그런데 건축용 유리는 이렇게 해서 스크래핑을 하겠지만 자동차는요 곡면도 있고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각을 예각으로 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각을 뉘어서 하다 보면은 칼이 아닌 이 플라스틱에 돌이 구르면서 기스가 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래퍼를 사용하실 때는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유리에 닿지 않을 정도의 각도가 한 30도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35도 이 정도 돼요. 이 정도로 해줘야 돼요. 이 정도. 소리 나죠 지금? 틱틱. 이 스크래퍼 아니면 작업이 안 돼요. 먼저 돌가루를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래핑을 해줍니다. 스크래퍼에 엄지손가락 얹으라고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홈이 없죠.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얹고요. 잡고 30도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스크래퍼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똥가리 같은 것들을 이 도르코 단면도 칼로 제거하시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재질은 주철입니다. 전면 유리 시공을 하실 때 성형을 하시고 이 주철 칼날로 필름을 커팅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유리가 그대로 기스가 가요. 재질이 염은 거는 반대로 기스가 잘 갑니다.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아주 힘 조절을 잘해서 형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면적이 좁아서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각도가 안 맞거나 잘못 힘이 갔거나 하면 유리에 기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면도를 사용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 드린 게 이 핸디 스크래퍼를 소개하고 또 이걸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조금 연습을 하셔갖고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신차가 들어왔어요. 신차가 들어왔는데 가다를 떠야 되잖아요. 가다 뜰 때 칼로 다 이걸 잘라내고 이렇게 들어서 잘라내고 이게 힘들죠. 안전하게 유리에 기스 안 가게 신경 안 쓰고 자를 수 있는 어떤 도구입니다. 가지단 할 때 쓰는 겁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점박이 테두리에 2cm 간격으로 쭉 잘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소개만 드린 거고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스테인리스 칼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 드릴 거는 이제 속실드라는 겁니다. 예. 꼭 지금 속실드가 아마 미국에서도 툴 사이트에서 아마 발견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단가도 비싸고 요거밖에 안 되는 게 미국에서 42불, 40불에 팔려요. 그럼 40불이면 5만 원이잖아요. 아마 틴터들이 구입하려니까 이거 구입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거는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든 간에 요거는 필요합니다. 요즘 그 시공을 하다가 자동차 전면유리 하단에 물이 들어가서 컴퓨터 박스 배선을 타고 칩들이 습기가 차갖고 망가지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물론 그 대시보드 융 덮개로 덮고서는 박킹을 덮는다 하지만 그 덮는, 닿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대시보드 하단에 물이 충분히 흡수할 수 없어요. 그리고 틈이 좀 넓은 것들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실드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신축감도 있고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질입니다. 얘를 그 전면유리 하단에 또는 후면유리 하단에다 끼워서 틴팅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요거는 꼭 이 재질이 아니어도 무슨 도구든 스펀지도 아니고 요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요런 걸 만들어서라도 사용하는 것은 꼭 권장하고 싶어요. 예. 이거 사용하고 전면 유리에 물 들어가서 나는 사고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 같고요. 속실드 사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영상이 또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 틴터 경력 5년 이상 정도 되신 분이라면 아마 이 정도 도구쯤은 이미 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보여드린 영상은 툴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주 초보적으로 틴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틴팅을 하시지 않더라도 앞으로 틴팅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구에 대한 어떤 그 사용 방법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